호연이 이유식을 만들 거예요. 어제 저녁에 가서 이거 당근 50% 세일 받아 사왔어요. 청경채, 가지, 당근, 양파, 배, 버섯, 애호박 넣고 만들 거고, 저는 한 번 만들 때 두 번 재료를 섞어서 가지, 당근, 청경채, 배, 버섯, 애호박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밥을 넣으면 한 3일치만 만들고 싶은데 5일치가 돼버리더라고요. 4, 5일치가 나와서 그렇게 먹이고 또 다 먹으면 새로 만들고 한답니다. 자, 이제 호연이 이유식을 만들어 볼게요. 당근, 배, 소고기, 양파. 여기는 단호박, 소고기, 가지. 이게 가지 깐 거예요. 가지, 애호박. 그리고 청경채는 일단 여기에다 넣을 건데 이거는 오래 끓여주면 영양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데치는 수준으로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. 시아도 같이 저어볼래 엄마랑? 엄마 꽉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 들려봐. 시아가 하고 있어요. 시아 여기 봐봐. 시아가 만들고 있대요. 동생 이유식을. 우와 잘하네.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. 어때요? 다 된 거 같아요? 응. 다 됐나요? 응. 네 이제 용기 담아볼까요? 응. 이제 이유식을 마무리했어요. 짜잔. 보시면 한 종류 또 다른 한 종류. 하나는 지금 호연이 이유식 먹일 거 빼놨고요. 그리고 식기가 모자라서 남은 거는 여기 다른 우리 먹는 어른 식기 한번 열탕 소독해서 넣어줬어요. 시아야, 시아 뭐 하는 거예요? 엄마 맛있는 거 사준다고요? 그 돈으로? 엄마 뭐 사줄 거야? 내가 엄마 이유식 사줄 거야. 엄마 이유식 말고 엄마 이유식 필요 없어. 옷 사줘요. 옷 사줘 엄마. 엄마 이제 이유식 지겨워. 엄마 그만 봐도 되고. 아이 재밌다. 노래 스토리 다 나왔어요? 마저 피고 이거 그냥 안 먹어요. 빨리 가져내야 돼. 온대요? 아니 명태랍 오신대요? 호연아 너 분유 안 먹어서 누나가 전화했대. 어쩌면 좋아 호연이야. 늑대 잠들었어? 늑대 이제 일어나도 되겠다. 너무 많이 잔 거 아니에요? 아니 너무 많이 잔데. 아 졸립대요? 어제 뭐 했는데 졸립대요? 1시 잤는데? 1시? 새벽 1시에? 늦게까지 안 자고 뭐 했대요? 누웠대. 이런 늑대 키 안 크겠네. 아니 잔데 늑대야. 안 쉬어. 쉬어 안 쉬어. 쉬어 잘 먹겠다. 맛있어? 아니 웃어가지고 아 카메라 계속 흔들릴 정도로 웃었네. 우와 하얀 눈이 내리네. 동물들한테도 눈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밀가루로 냄새도 맡아보고 하얗게 콕콕콕하고 눈사람도 꾸며보고요. 밀가루를 넣고요. 시아랑 같이 물도 넣어요? 냄새도 맡아보고 물도 넣어보고 짜잔. 그렇게 하고 뒤에 스티커를 반대로 붙여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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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인 다음에 시아가 이렇게 했었어요. 아 그럼 그 다음에 저기 테이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짜잔. 다음 시아가 짜잔 한번 해봐. 그럼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섞어요? 네. 반죽 해가지고 네. 아 반죽 조물조물해서 시아가 이렇게 발로 밟아도 되고 뒤에 스티커만 붙이면 끝인 거예요? 네. 아 그렇구나. 그렇죠? 시아 이거 재밌어? 엄마랑도 만들어보자. 엄마랑도 해보자. 와 시아야 얼룩말 모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귀여워. 와 시아는 어떻게 혼자 그런 걸 잘 만들어. 누구 닮았어요 시아? 엄마 닮았어? 엄마 닮아서 이렇게 만들기 오리기 잘해요? 기분 좋아라. 시아는
이렇게 만들기 오리기를 참 좋아해요. 어떻게 해요? 붙이기도 좋아해서 저렇게 만든 것들도 다 붙여놨어요. 뛰지를 못하게 하니까 제가 함부로 뛸 수도 없어서 저런 거 일절 못 보는 저로서는 많은 그 인내와 허용입니다. 이 모든 것이. 얼룩말이야. 이거 뭐예요? 따가닥 따가닥. 우리 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 블루베리 견과류 주스를 만들고 있어요. 다 됐어요. 바나나 블루베리 주스 완성. 우와, 와서 드세요. 아직 호연이는 애기를 못 먹어요. 저는 시모, 시아는 책을 보고 있어요. 시아가 원래 유치원을 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주째 못 가고 있죠. 집에서 저랑 저는 신문 보고 시아는 책 보고 또는 블록놀이 또는 놀이방 가서 놀면서 시간을 보낸답니다. 시아 유치원 공룡? 가고 싶어요? 공룡? 어. 가고 공룡? 싶어요? 거, 응. 공룡? 신문을 다 보고 나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아이들이 오리면 좋아하더라고요. 그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. 이거 어디다가 붙여줄 거야, 그거는? 여기다가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여기 학교 텃밭이래, 텃밭. 신문을 다 보자마자 호연이가 깼어요. 우와나. 아,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은 끝이 났구나. 시아야, 신문 다 보자마자 호연이가 깼네, 그치? 귀여워, 엄마한테 오는 것 봐. 엄마한테 오는 것 봐. 아유,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인사하는 거 현이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제 잘생겼다. 그렇게 맛있어? 아유, 제비들. 이렇게 해주면 잘 먹더라고요. 되게 간편한데. 아까 아침에 먹고 하나 고등어, 그리고 밥, 김, 끝이에요. 그냥 여기에다가 참기름 한 번 정도 섞어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냥 김에다가 이거 봐봐. 이렇게 생선을 넣어주는 거예요. 영양가가 김만 주기엔 너무 부족하니까 생선을 넣어주는 거예요. 아. 그러면 보세요. 시아 이렇게 잘 먹어요. 시아, 봐봐요. 맛있어요? 사자. 사자라고 써 있어. 오, 진짜 사자라고 써 있어. 어, 붙여봐요, 시아야. 우와, 정말 잘했어요. 그리고 또 띄어서 붙여보세요. 시아 한솔 한글나라 하거든요. 거기서 선생님이 이번 주에 할 숙제로 학습지를 두고 가시는데 시아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자기는 한솔 선생님 제일 좋다며 왜 그러냐 했더니 항상 선물을 주고 가신대요. 이거 선물이 뭔데 했더니 이 학습지 학습지를 선물 받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. 어, 그거 뭐라고 써 있어요? 나의 의견. 시아는 이런 걸 참 좋아해요. 오리고 붙이고 그리고 제가 옆에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고 되게 독립적인 아이예요, 시아는. 그건 뭐라고 써있죠? 아거? 맨피 아저씨는 정말 귀여워. 다 귀여워. 누가? 으쓱. 맨디 아저씨는 이 귀여워요. 귀여워요. 오케이. 귀여워. 어, 타있다! 그건 뭐예요, 그러면? 기차예요. 기차구나. 시아 정말 잘 만들었다.
박수. 이거요. 오, 에디 붙였다. 정말 잘했다. 이거 시간 때우기 너무 좋은데요. 아이들 두뇌 발달에도 좋고. 아이들과 시간 보내기 너무 좋은 뽀로로 스티커 퍼즐 맞추기 완전 강추입니다. 와, 시아 진짜 잘한다. 시아는 두 돌 때부터 퍼즐을 잘 맞췄어요. 보통 한 3살, 4살들이 한다는 퍼즐도 막 맞추더라고요. 우리 시아가 모두 완성했어요. 시아 박수! 하이파이브! 예! 전기 올랐다. 예, 샤 잘했어요. 자다가 깼어요, 우리 애기가. 지금이 9시 50분을 향하고 있거든요. 오늘 낮잠은 거의 안 자서 저는 8시 반 정도에 잠이 들었는데 누나가 하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10시가 안 된 시간에 깨버렸어요. 1시간 정도 잤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난 절대 잘 의지가 없다는 그 표정이죠, 아마? 따따따따따따따. 아, 못 살아, 못 살아. 우리 혜인이 언제 잘라고? 어? 언제 잘라고? 딱딱딱. 거울을 좋아해, 애기는. 딱딱딱딱딱. 아이고, 좋아요. 아이고, 좋아요. 우리 애기 이제 재우러 갈게요. 우리 애기 이제 코 자러 갑시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